이데일리 팀입니다. 시젠, LG 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넥센타이어, LNF, 현대차, 포스코 강판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CS윈드, 삼성전자, LNF, 현대차, 그리고 포스코 강판까지 선정이 됐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갑니다. 포스코 강판, LG 디스플레이, 동국제강, 이녹스, 시젠, 이트론, 알서포트, K금융 역시나 들어있고요. 자, MTN입니다. 시젠, 이화전기, 퍼시스, 그리고 문배철강, 한미글로벌, 시젠, 현대차, 포스코 강판까지 선정이 됐네요. 네, 오늘 좀 특징주들 역시나 좀 이슈 있는 것들 많이 올라왔고요. 네, 네, 겹치는 종목들이 꽤 있는 상황인데 종목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시젠부터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젠이요? 네. 네, 사실 시젠은 그동안 좀 마음고생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다 전화도 많이 하셨다고. 아, 정말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사로 전화를요? 네. 왜죠? 주가 부양 좀 해달라. 아, 네. 워낙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네. 그렇게 회사에도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군요.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답변은 어떻게 주셨다고 하나요? 그래서 뭐 노력하고 있다, 뭐 막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러면은 그 IR 담당자분들에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사 많이 내라, 막 이런 식으로.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또 압박을 하면 근데 사실 기사를 낼 거리가 있어야 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네. 그게 참 또 부양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주가 네네. 부양이요. 그런데 지금 시젠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또 상승 흐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네. 기사 쓸만한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실적부터 이제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예. 나오고 또 자본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참 모범 사례라고 할 만하다. 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백신이 등장하면서 진단 키트주들의 이제 흐름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지지부진한 네. 흐름이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다시 아무래도 확진자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진단 키트주들이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시젠 같은 경우도 실적 기대감 일단은 그 부분 때문에 좀 상승 흐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시젠의 1분기 이제 연결 기준 매출액을 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0%나 오른 3,522억 원, 영업이익은 374% 증가한 1,884억 원을 각각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이 등장하면서 주가가 좀 침체가 됐었는데 예. 예상보다 백신 공급이 빠르게 되지도 않고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고 뭐 변이 바이러스 소식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아 진단 키트 수요 꾸준히 늘어나겠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좀 수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저 실제로 뉴스 보니까 저 시젠이 이달 들어서 이탈리아와 1,200억 원 규모로 예. 그리고 스코틀랜드와도 247억 원 규모의 진단 키트 공급 계약을 새롭게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라면 2분기에도 실적이 1분기처럼 좋아지지 않겠냐 좀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요. 뭐 실적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건 좋은 사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기도 사례죠. 하잖아요. 네. 예. 네, 시즌 같은 경우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뭐 무상증자도 그렇고 뭐 자사주 취득 같은 주주 환원책 때문에도 또 상승 흐름을 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지난 8일에 이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예. 뭐 임원들이 그 이후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했었는데 사실 효과를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무상증자 나서면서 좀 주가가 좀 화답하는 모양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증자에 대해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좀 혼동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아요.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설명 한번 드리자면은 이제 무상증자가 이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기업의 잉여금으로 이제 발행을 해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한 주식만큼의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고 평균 단가 그만큼 낮아지면서 유통 이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좀 호재가 있고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외부 기관들에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주식을 예. 발행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어떤 목적으로 유상증자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죠. 대체로 아 회사가 돈이 없구나 그래서 잦은 유상증자를 하면은 약간 악재로 받아들이고 예. 이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100% 무상 증자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주가가 그대로 이제 절반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고 유통 주식수는 이제 곱하기 2가 되는 건데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만큼 거래가 많이 일어나니까 또 이렇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호재가 있고 또 아 회사가 돈이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뭐 이를 악용하는 기업들도 있어서 사실 무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예. 뭐 시장 같은 워낙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호재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도 호재로 좀 받아들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분기 배당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작년 기준 이제 배당금 주당 1,500원을 지급한다고 밝혔고 이제 또 이제 무상증자 관련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또 이제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하겠다. 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무상증자여서 좋고 유상증자에서 뭐 안 좋고 이렇게 뭐 저희가 구분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유상증자도 어떠한 이유로 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맞습니다. 부분이어서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 무상증자가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이렇게 벌어들인 거래량에 대한 또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신규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으로써 뭐 약간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시젠 같은 경우 오늘장에서 좀 윗골이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8% 넘는 지금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할 거다. 네네. 지금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그런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시젠 뭐 할 건데 이런 투자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게 제일 불안한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하나금투 보고서를 보니까 시젠이 3천억 원 규모의 이제 그 투자를 하겠다. 예. 좀 이런 연구 그런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3천억 원 규모로 이제 투자금으로 다시 이제 뭐 인수합병을 또 하거나 아니면 뭐 신규 물질 다시 살 수도 있고 막 이런 기술을 살 수도 있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이외에도 성장 동력을 찾겠다 좀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도 당연히 좀 좋은 점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마금융투자에서 목표 주가를 또 26만 원으로 높인 그런 리포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함께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잘 나올 건데 이제 2분기 이후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맞습니다. 투자 계획이 또 어떻게 따라올지 이 부분이 또 관건이겠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넘어가죠. 네, 포스코 강판입니다. 이 종목도 참 실적이 좋았어요. 네, 뭐 어닝 서프라이즈 통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종목이 아무래도 눈에 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정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어제 상하가 기록하고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실적 어떻게 발표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네, 이제 포스코 강판은 이제 포스코 계열사인데 뭐 내년 강판. 그리고 도금 강판 등을 이제 구입해서 자동차 부품이나 건축용 자재를 이렇게 생산하는 계열사인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144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323%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사실 이렇게 포스코 강판처럼 이렇게 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뭐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도 굉장히 주문량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조선업 좋아진 거 다들 아실 테고 건설업황도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에 따른 철강제 판매가 늘어났고 앞으로도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분석 나옵니다. 근데 요새는 다 뭐 성장주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포스코 강판이 뭐 당장 철강제 단가가 올라서 실적이 좋아졌다. 뭐 이 부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다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미래에 좀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미래 성장 동력도 갖췄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전기차 관련해서일까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뭐 철강 판매하는 게 워낙 전통적인 제조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에서 현재 성장주의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에서 매력이 있나?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전기차 관련해서 부품을 계속 개발하고 있으니까 관련해서 미래 성장이 있다 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아침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포스코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부품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런 포스코 강판도 전기차용 배터리 팩 지금 알코스타라고 하는데 이를 예. 개발을 해서 지금 앞으로 좀 이렇게 계열사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겠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 포스코 이제 계열사 전체 다 해서 이런 2차 전지나 미래차 관련해서 먹거리를 지금 상당히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포스코 예. 계열사들이 다 비슷하게 아무래도 이제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룹사 차원에서 교통 정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러게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전기차용 배터리 팩 생산하겠다는 데가 포스코 강판 외에도 다른 계열사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잘 정리가 되는지 따라서 또 포스코 강판의 실적이 좀 결정이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룹 내에서도 어쨌든 교통 정리가 필요할 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뭐 분야별로 다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제조업들이 좋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각 기업들이 어쨌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R&D에 네. 대한 것도 그렇고요. 돌파구로 좀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겠죠. 네, 고민이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강판 오늘 현재도요 14% 한 15% 가까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체크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S윈드입니다. 그래서 요새 뭐 주식 투자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그래프가 너무 다 급격하게 올라서 접근하기가 좀 망설여진다 예.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CS윈드 그래프 보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더 가파르지 않고 좀 이렇게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장기적인 네. 트렌드에 따르면 또 CS윈드가 자주 언급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CS윈드 뭐 풍력 관련주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이 선반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미리 좀 네. 올랐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지지부진한, 기대보다는 좀 네네. 주가가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죠. 최근 좀 구체적인 투자 결과가 나오는 뉴스들이 좀 수급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CS윈드 측에서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아닌데 예. 뭐 그런 추가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S윈드가 세계 1위 풍력 타워 제조 업체인데요. 이제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미국과 유럽, 뭐 동남아 등등 각지에서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에 미국 생산 기지 설립을 위한 투자를 마무리한다. 좀 그래서 곧 공개가 된다 이런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요. 뭐 미국 중부에는 육상 풍력 타워를 만들고 미국 동부에는 해양 풍력 타워 기지를 설립할 예정이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신뢰도가 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원래 기존에는 이제 베트남에 이제 풍력 타워를 생산을 해서 미국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해 왔었는데 예. 최근 또 이제 미국도 워낙 또 친환경 관심 많고 이제 바이든 하면은 또 이런 뉴딜 뭐 그린 뭐 친환경 그쵸. 엮여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투자 직접 투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CS윈드가 미국에서 투자를 한다. 되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뉴스 흐름으로 보이고요. 또 유럽에서도 생산 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당초 이제 회사 측에서 제시한 실적보다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게요. 당초 이제 회사 측에서 올해 영업이익으로 한 1,000억 원, 매출액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이거는 미국과 유럽 투자로 인한 매출액 증가는 제외된 상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실적 같은 것이 상향 조절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중장기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각 국가들의 기조도 그렇고요. 상황들이 친환경이나 풍력 관련주들이 좀 좋게 갈 것이다. 계속 꾸준히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는 변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어제 미국의 주도로 이제 기후 정상회담도 개최가 됐잖아요. 네네. 이 내용들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투자하려는 분들에게 좀 득이 될 만한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왔나요?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런 주가들 먼저 움직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또 주춤하다가 얘기 없으니까 또 어제 또 기후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앞으로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이 이제 어제 40개국 정상을 이제 화상으로 이제 초청을 해서 정상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이런 우방국도 참여를 했고
미국과 긴장 관계인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들도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라는 흐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뭐 우방국과 우방국이 아닌 것의 구분이 필요 없다. 좀 이렇게 전 세계가 합의하고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좀 자기네가 이제 미국이 선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뭐 미국에서 계획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고 이런 참가국도 기존의 목표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뭐 탄소 배출 얼마만큼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줄이겠다. 더 빠르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런 CS 윈드 같은 이런 풍력 타워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앞으로 당연히 부각이 받을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연설에서 원래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더 목표를 상향해서 이렇게 좀 해보겠다, 친환경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어서 앞으로 정말 장기적으로는 이런 친환경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도 그에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어쨌든 더 빠르게 추진을 하겠다. 네. 이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물론 네네. 어떻게 좀 이게 펼쳐질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네, 일단 말이 맞습니다.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실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S 윈드 같은 경우도요. 뭐 한 증권사 리포트에서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현재 주가가 아직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다. 또 네네. 이런 발표도 있었네요. 함께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 넘게 오릅니다. 84,900원의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S 윈드, 시젠 그리고 포스코 강판까지 세 종목도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